그랬어? 뭐라셔? 몰라. 아직은 별 말씀 없이 알아보겠다고만 하셨어. 그래도 난 유학도 다녀왔고 어디서도 꿀릴 거 없어. 나 정도면 연봉 3, 4천은 받을 수 있어. 아마 처음부터 좋은 자리 주진 않을 거야. 너무 큰 기대하지 마. 그래도 아빠 체면이 있는데 날 평사원으로 넣으시겠어? 나도 취직하면 우리 둘이 같이 버니까 돈 빨리 모을 수 있을 거야. 우리 빚 얼른 갚고 떳떳하게 살자. 뭐라고요? 주리가 취직을 시켜달라고 당신을 찾아왔었다고요? 아, 그렇다니까. 이번에도 그냥 오빠 계산이 딱 맞아떨어졌네.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?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어요. 여보,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여줘요. 부탁해요. 그래, 오빠. 취직시켜줘요. 이참에 아주 기획실에다 집어넣어버려. 맨날 나영이랑 만나게. 조리 취직 문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도 내가 걔를 어디다 집어넣든지 내가 하자는 대로 잠자코 보고만 있어요. 어디 생각해 놓은 자리라도 있으세요? 내가 아주 기가 막히다. 왜요? 무슨 일 있으세요? 너는 왜 하나같이 만나는 것들이 다그 모양이냐? 아니, 무슨 말씀이세요? 조금 전에 안진진이가 하는 그애 보고 왔다. 그러셨어요? 아, 뭐 저도 좀 불러주시지 그랬어요. 그게 참 보통이 아니더구나. 아유, 보통이 아니니까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까? 참네. 걔가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니? 리빙푸드를 다 주면 너한테서 떨어져 나간대더라.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? 지금 너 웃음이 나와? 그런 천한 것한테 정신이 팔려서 이번엔 아주 걸려도 더러운 계집애가 걸렸어. 저 어머니, 리빙푸드 그 사람한테 주실 수 있으세요? 내가 미쳤어? 아,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건 저하고 헤어질 뜻이 없다, 그 뜻입니다. 발칙한 거. 어디 어른한테 그따위 거래를 해?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여? 그래. 없이 살던 애가 우리 연기 같은 애 만났으니 눈에 보이는 게 없겠지. 내 아들 옆에 아가씨가 있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 그 말이야. 들어오지도 않고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원. 에이, 뭐 남자 외박이 흔히 있는 일 아닌가 뭐. 그렇게 풀어서 키웠더니 난데없는 손주도 나타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? 아, 그래서 좋은 거 아닌가? 좋기도 하겠소. 멀쩡한 혼담이 깨져버렸는데. 그래야 그게 안타깝긴 한데 말이여. 그 어쩌겠는가? 인연이 거기밖에 안 되는 것을. 누구요? 네. 아, 애기 엄마. 여보. 네. 왜 그래요? 불쑥 찾아뵈서 죄송합니다. 지난번에 어머니께서 보람이 데리고 한번 오라고 하셔서요. 아이고, 잘 왔어요. 아이, 그래.
이 아이가? 네. 보람아, 인사드려. 할머니랑 할아버지셔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세상에 이런, 아이고, 이런 세상에. 어, 이리 와봐. 어디, 아이고, 이거 판박이구만. 에? 우리 집 먹을 했을 때하고, 아이고, 이거 판박이야, 판박이. 그렇죠. 보람이라고 했지? 네, 내가 누군 줄 알아? 네 할애비요. 네, 할아버지. 아이고, 아이고, 내 새끼, 아이고, 아이고. 우리 집 양반이 보람이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다고. 죄송합니다. 놀라게 해드려서. 아, 놀래기야 했지. 하지만 혼자서 그 애 키운 사람만 하겠는가. 혼낼 각오하고 왔는데 그런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우리가 뭘 해준 게 있다고 혼을 내겠는가. 아, 그 말도 안 되지. 할아버지 딱지 접을 줄 아세요? 응? 딱지? 네, 미순의 할아버지는 딱지 접어주던데. 아, 보람아, 할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돼. 어, 안 되기는. 그래요, 보람아. 할아비가 말이여, 딱지도 접어주고 구슬도 사주고 그럴게요. 응? 와, 신났다. 더먼 것으로 짐 못 판이네, 그려. 아, 그렇다니까. 시도독은 못하는디요. 아이고. 아이고. 오빠, 잠깐. 우리, 이제 부부지. 당연하지. 이제 절대적으로 내 편 되는 거다. 야. 안진모 죽었다 깨도 정수정 편인 걸 모르냐? 하여튼 말처럼 행동도 예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. 어서 들어가긴 해. 아이고, 잘한다. 이게 무슨 소리냐? 아이고, 우리 보다도 잘하네. 언니가 어떻게 여길? 어, 내가 불렀다. 저 아버지가 애 좀 보고 싶다고 하셔서. 아니 근데 니들은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요? 아빠! 그래 보람아. 아니 어떻게 된 건데? 아버지가 보람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내가 데려오라고 했어. 아니 근데 너희들은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나는 거요? 어머님, 저희 결혼했어요. 결혼을 했다니? 아니 그게 뭔 소리요? 저희 어제 결혼했어요, 아버지. 네? 얘 좀 보게. 아니 니들끼리 뭐...